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찬양 집회 주제입니다. 더불어 일어나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집회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으시죠? 아멘. 저는 굉장히 지금 낯설고 불편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그렇고 뭐죠? 이 오렌지가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찬양팀은 잘 어울리는데.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오늘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요. 오늘은 땅 이야기입니다. 땅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고요. 우리에게도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쭉 말들이었습니다. 뭐 이제껏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땅으로 가는 것은 좀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결판이 날 거예요. 뭐가 결판 날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거기서 결판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하셨던 누누이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인지 정말로 택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인지 그것이 판결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도 판결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백성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것도 판결이 나는 땅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바로 그곳입니다. 순종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 그 주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한지 그것이 판가름나는 땅, 그 땅이 펼쳐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정말로 주님이 신실하신 분인지 확인되는 곳은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이 되었고요. 이제 또 앞으로 나가는 그 길 앞에 서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 떨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정말로 우리 앞에서 펼쳐진 그 땅에서 우리는 그 신실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땅 위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기서 이길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길 것인가? 땅을 정복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건 누군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를 쫓아낸다면 우리가 승리하든지 아니면 적들이 항복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우리는 승리할까? 그리고 적들은 다 항복하고 도망갈까? 이것들이 우리 앞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주와 함께 다스린다고 그러셨는데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도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의 땅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주가 임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간다고 하는데 그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여기 있었던 모든 것들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땅들은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될까? 우리는 그 떨리는 시간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약속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그 땅을 정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간들, 우리가 가야 되는 땅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악한 영들을 떠나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까? 우리는 떨리며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떨며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1장 1절의 말씀이 조금은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시종이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냥 대단해요.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안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가고 이제 남은 건 여호와의 종이 남은 게 아니라 시종 여호수아가 남았을 뿐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나도 힘있고 나도 지혜가 많고 또 신앙생활하는 내 동료들이 세상에서 빵빵한 주님의 종들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볼만 한데 내 집에 있는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신앙이 출중하시고 믿음의 사람이고 뭐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볼만 하지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니면 내 부모님도 신앙이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장님도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장밋빛으로 꽃길만 놓여있는 건 아닙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대요. 주님의 종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조용히 앉아야 됩니까?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하나님께 사실 명령은 두 개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뒤로 좀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상황은 나빠요. 그러니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고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상황을 보면서 뭐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내 상황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 자리가 내가 일어나야 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편하면 어쩌면 주저앉아도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어도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내 삶이 연약하고 내 삶이 비어있고 내가 가난합니까?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니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하니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아무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러니 나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뭐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그런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뭐 어지껏 그랬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환경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예, 좋지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람 좋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십시오. 아니, 힘들고 어려우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 약함, 그것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와 비슷해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있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건 아닐까. 주께서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약하지 않고 잘 나갔으면 아니면 훌륭하면 그냥 두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갈 길을 모르니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세요. 더불어 일어나 가라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환경, 아니 그 환경 때문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 일어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2절 보면 잘 보셔야 돼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상황은 안 좋죠? 아니 죽었으니 그러니 상황이 안 좋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여기 좀 길게 써놨어요.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길게 써놨지만 제가 히브리 성경 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일어나라요. 일어나라. 너 그리고 모든 백성이요. 너 그리고 모든 백성 일어나래요. 오늘 여기 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이상하게 히브리 말로요 지시대명사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그냥 너가 아니라 일부러 this you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바로 너. 아마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오셨어요. 바로 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너 일어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부드럽게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바로 너 그리고 바로 이 모든 백성 일어나라고 얘기하세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막막한 바로 너,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바로 너,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인천 순복음교회 바로 너희들 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용기를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뭔가를 불구하고 하려면 내 안에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지 먼저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라는 건요, 더 이상 내 안에 끌어오르는 건 없어도 돼요. 왜? 이미 조건이 충족됐죠. 연약함은 이미 충족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그냥 일어나기 시작하셔야 돼요. 뭔가 내 안에서 끌어오르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이것들을 이길 만한 용기가 내 안에서 불끈불끈 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그 자리, 바로 너. 거기 모세가 죽어서 힘없는 시종 여호수아 바로 너. 지도자가 죽어서 어쩔 줄 모르는 바로 너. 이스라엘 바로 너. 그것에 뭐 끌어오르는 용기, 무슨 소망의 별빛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지명하여 부르시는, 손가락질하며 부르시는 주의 말씀, 그 명령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그리고 모든 백성 일어나랍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래요? 요단을 건너가랍니다. 요단을 건너가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이 다 이 얘기입니다. 일어나 그리고 건너가래요.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좀 있죠. 가서 일어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 일어나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뭔가를 기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너 그리고 모든 백성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답니다. 밟는다는 건 전쟁이에요. 가서 싸울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요단 건너면 거기에 뭐 좋은 리조트가 펼쳐져 있고 뭐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건너가서 뭐니까 밟을 겁니다.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웁니다. 아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폭력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가서 싸우래요. 이겨야 돼요. 적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밟을 봐야 되는데 그냥 밟는 건 아니고요. 발바닥으로 밟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래요. 싸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싸우러 나갈 겁니다. 승리하러 나갈 거고 적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거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군홧발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맨발로 갈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갈 겁니다.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신발을 벗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었죠. 맨발로 그 앞에 섭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밟는 땅, 내가 가는 곳에 왜 맨발로 갑니까? 그것은 거룩한 땅이에요. 내가 싸우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싸움. 왜 거룩해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누가 어지럽히십니까?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비슷하죠. 하나님의 땅,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그 하나님의 땅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거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가서 싸워라. 가서 싸워서 그들 다 내쫓아내라. 그 땅이 내 땅, 그곳에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라.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는 싸움들, 우리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닌 그 싸움들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할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을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내 힘과 내 능력 아니라 겸손하게. 신발을 벗는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조심조심 싸워 나갈 겁니다.
마음대로 치고받지 않는 거예요. 워커시고 군화신으면 뭐 아무거나 뻥뻥 차고 다녀요. 제가 그래서 개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군화를 신고 나서는 개가 안 무서워요. 오면은 꽝꽝 차고. 저는 개를 사랑합니다. 양말이 무섭지가 않아요. 군화발 신으면 그래요. 하지만 맨발은 얘기가 달라요. 맨발로 밟을 겁니다. 싸우려면은 무슨 군화를 신겨주셔야죠. 근데 아니요,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셔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 건널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릴 겁니다. 우리는 또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승리, 그 약속을 누릴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어떻게 되냐고요? 밟으며 싸울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싸우며 나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운다고요? 발바닥으로 밟으며 싸울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며 싸울 거고, 또 어디까지요? 4절입니다.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그리고 대해입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는 광야예요. 아라바 광야라고. 유다 아래는 광야입니다. 북쪽은 레바논이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으로 내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왜 그 땅만 밟아요? 내가 밟고 싶은 건 뭐 어디예요? 뭐 저기 저 멀리 뭐 알프스도 밟고 싶고 뭐 뉴욕도 밟고 싶고 아무데나 다 밟고 아무데나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내가 밟을 수 있는 땅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데서나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살고 싶으시죠? 어디서 살고 싶으셔요? 관교동에서 살고 싶으시죠? 내가 밟고 싶은 땅이 많아요. 가고 싶은 데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얘기하시니 나를 얘기하시니 나는 아무데나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경계를 쭉 정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 경계는 있습니다. 거기서 밟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승리, 또 이스라엘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정해주세요. 여러분, 헛된 꿈은 꾸지 마세요. 아무데나 내가 받는 대로 다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아무데나 가겠다. 아니요. 내게 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땅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땅이 있어요. 내게 주신 가족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일터가 있어요. 내게 주신 교회가 있어요. 내게 주신 구역이 있어요. 내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땅 밟으셔.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셔. 더 많이 갖고 싶을 생각도 필요 없어요. 내가 왜 모든 땅을 다 밟아서, 톨스토이 뭐 그런 동화 같은 거 많죠? 뭐 땅을 밟으면 밟는 대로 준다, 뭐 그러면 가다가 뭐 못 돌아가서 죽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는 건 아니에요. 주신 그 땅, 그 땅을 밟아 살아가면 됩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전쟁이고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필요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력,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4절부터는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5절부터 약속하시는 걸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우리 그때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싸울 겁니다. 말바닥으로 밟는 땅.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신실함으로 살아가겠지만 그거는 예, 당연히 싸움이야. 싸움 거기에서 겁먹지 마셔. 뭐라고 들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한다. 이길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남의 가정까지 너무 애쓰지 마셔요. 내 가정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내가 섬기는 내 구역이,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내 일터가,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이,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마세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려. 여러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오케이. 전쟁이에요. 발바닥으로 밟을 거예요. 내게 주신 땅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그죠? 이를 악물고 독하게. 뭔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뭐 겁먹지 말고 다 부딪히며. 이게 지금 그런 뜻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뭐 독하게, 뭐 그런 뜻 아닙니다. 잘 보셔요.
강하고 담대해라. 6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내 조상이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는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담대하게 해야 되는 일은 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담대하고 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독한 마음 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악독하게 해야 돼요. 아니 독한 마음 품어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담대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담대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담대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독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독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해서 겁 없는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겁 없이 살지 마세요. 조심조심 사십시오. 독한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그 대신 뭐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것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에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땅에, 내 삶에 적용하는 일에 담대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승리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셨어요. 가장 독하셨어요. 가장 악독하고 아니면 가장 겁이 없으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서 보여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하셨어요. 그 뜻에 담대하셨어요. 세상이 뭐라 하건, 세상이 조롱하건, 아니면 위협하건, 아니면 세상이 가로막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데 주님은 담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많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시죠. 용서하라는 얘기 하셔요.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용서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 안 칩니다. 요즘 듣는 이야기 중에 제일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뭐가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죠? 용서를 비는 거, 사과하는 거는 듣는 사람이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한다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죠? 어쩌면 피해자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셔. 그 말을 적용하는 거, 그거 담대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 땅이,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것 가득한 삶이 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담대함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까지 사과하라는 이야기는 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죠? 용서를 빌어야 되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빌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뭐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얼마나 많은 담대함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선한 일, 그거 세상에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외모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거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압력이 옵니다. 압력이 와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 안에서도 압력이 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무슨 사랑에 나는 그 사랑의 열매 달면서 모아지는 그 돈이 있죠. 해마다 한 6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많이들 달아주셔요. 아,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그 돈이 어디서 쓰여지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왜? 그 돈 어디다가 뭐 다 기부하면 편하죠. 어디 신문사에 아니면 어디다가 뭐 이렇게 막 그 뭐죠 큰 판때기에다가 얼마 이렇게 써서 주면 그거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게 하는 것, 담대함이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압력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가 교회가 자랑해야 되고, 뭐 사람들은 그 돈 어디 썼는지 모르고, 아니 그 돈 어디 썼는지 왜 몰라요? 사람들이 다 수고하면서 쓰는 겁니다. 뭐 김치 할 때도 쓰고, 쌀 할 때도 쓰고, 뭐 설날에도 쓰고, 집 고치는 데 재료비 쓰고, 가끔가다 집 고치는 분들 점심은 드셔야 되니까 점심값도 쓸 때도 있지만 있고, 또 뭐 하죠? 또 이 여러 지역에 반찬 나누는 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찬을 만드시지만, 그래도 고기 반찬 하려면 뭐 그래도 고기라도 사야 되는데 매번 그거 하기 어렵죠. 그러니 거기서 모여진 그 돈으로 반찬 뭐 재료비 같은 거 사고, 그러면서 한 6천 얼마를 다 씁니다. 거의 다 썼어요. 아마 다 쓸 겁니다. 그거를 꼭 자랑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아우 신문사에 얘기하고, 보도자료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그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용서하라는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만 행하면 돼요. 내가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건 더 그래요. 악한 건 더 그래요. 욕심내지 말라고 얘기하셔. 고기 반찬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셔. 근데 뭐라고요? 사람들은 고기 반찬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니 그렇게 먹는 게 아름다운 삶 아니고 그게 복된 삶 아니라고 주님의 뜻,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너 그 길 가라, 거기에서 너 담대해라, 그게 그 땅을 이기는 길이고,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실함을 보이는 것,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땅에 적용하는데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보는 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하고 상고하세요. 묵상해보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것, 그건 얼마나 많은 담대함이, 그리고 용기가,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들, 아, 뭐 남자들 친구들 모아서, 아, 뭐 인생이 재밌는 거 뭐고, 뭐 가정이 행복하려면 뭐 돈만 가져다 주면 되지. 거기에 고개를 끄덕여.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은 돈 잘 벌어다 주면 됩니까? 그 얘기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면 희생, 그걸로 너희들 살아가라는 그 말씀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적용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왜? 누가 두려워요? 예, 아내가 두려워요. 먼저는 내가, 아 그거 말고 돈 벌어오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때는 뭐랄까, 장모님이 두렵기도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두렵고, 내 아내 친구, 그쵸? 그 동창이라는 그 여자가 두려운 거예요. 말 많은 그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니 내가 나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길, 그것 그렇게 이해하고 적응하고 담대하게 그 길 가려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불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서 갈 겁니다. 일어나서 가는데 뭐 할 건데요? 발바닥으로 밟을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건데요? 어떻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얘기하시죠. 묵상하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냥 형통은 아니야. 내 길이 형통할게요. 길은 무슨 길인데요? 싸우며 나가는 그 길일 겁니다. 싸우는 그 길에서 너 승리할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세상이 펼쳐질 거다, 만사 형통될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만사 형통은 없어졌어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저기 CGV 앞에, 신진행 앞에 있는데 만사 형통이라 맛있는 설렁탕집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만사 형통? 만사 형통 아니에요. 뭐야, 그 길에서 형통할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데요? 가나안에 가서 내가 싸우는 길, 내가 싸우는 길에 내가 승리할 겁니다. 악한 자들은 손들고 항복하며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 일에 형통할 겁니다. 어떻게 되면? 내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 묵상이라는 얘기가요, 하가오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묵상하는 거 시편 1편 지난주에 저녁에 우리 암송대회 하면서도 그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려 말하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너 일어나. 그리고 모든 백성 함께 일어날 거예요. 네 입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입술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묵상하는 거 예, 당연히 암송하는 거 포함돼요.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이건 토론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묵상하셔요. 말하셔요. 혼자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죠. 그리고 묵상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말은 세상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하지만 내게서 나오는 말은 세상 말이에요. 세상 말이 줄줄줄 나옵니다. 줄줄줄 나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묵상하죠. 아,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따라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입에서는 딴 말 나오는 거예요. 아, 교회가 같이 밥 먹는 곳이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밥 먹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고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 그런 얘기?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건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이지. 우리가 마음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자고 교회 오는 것 아닌데 묵상은 그렇게 해놓고 말은 뭐라고 합니까? 아 교회도 그냥 와서 즐겁고 편안하면 되는 거지라고 말해요.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없어요. 함께 뭐 하는 거 함께 이해해요. 함께 적용해요. 입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더불어 갈 거예요. 일어나. 우리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겁니다. 뭐 할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해하고 담대하게 적용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함께 말씀 묵상하십시오. 구역 예배에서 그 일 하십시오. 그 땅에서 가정에서 그 이야기 하셔. 입을 열어서 뭐요? 주의 율법을 묵상하셔요. 말하셔요. 함께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보면요 뭐 적어도 우리는 이 구약성경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처음이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부터 아 죄송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토라예요. 그 다음에 느비임 그래가지고 선지서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캡투빔 그래서요. 그냥 성문서 시편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시편서부터 뭐 지혜서들 뭐 나머지 좀 그런 여러가지 기록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토라, 그 다음 시작이 선지서예요. 선지서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요.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너 말씀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서의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4장 4절에 너 여호와의 율법. 내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준 율법, 그 규례와 법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선지서가 끝나요. 세 번째 책, 시편. 내서 시작입니다. 시편 1편이 뭘로 시작돼요?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요. 말씀을 나누셔요. 담대하게 이해하시고 담대하게 적용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하셔요. 함께 말하기 시작하셔요. 더불어 함께 갈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연대하고 맨날 같이 무슨 군사훈련해서 함께 독한 마음 먹고 함께 뭔가 끌어오르는 뭔가로 우리가 뭔가를 하러 나가자.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땅도 정해져 있고 가야 하는 방법들 담대하게 자리 그 자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무렇게나 힘쓰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끌어올리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담대함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될 거고 우리의 신실함이 증거되는 그 땅 그 땅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문제 많아도 우리 일어날 겁니다. 불구하고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 우리는 함께 요단강 건너 싸워 나갈 겁니다. 담대하게 싸우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담대히 이해하고 담대히 적용하고 우리 입을 열어 함께 묵상하기 시작할 때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그 길에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인천수복음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구역이 말씀과 함께 담대히 주님과 함께 담대히 더불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깨달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기 있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 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고 또 우리의 신실함이 거기에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시니 인천수목회 40주년을 맞은 우리들 더불어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이해하고 적용하며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일어나 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가는데 주여 이 담대함, 이 형통함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니 주여 정말로 우리 안에 말씀의 묵상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오니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이 진리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담대히 갑시다. 담대히 갑시다. 담대히 갑시다. 아멘. 영상 보겠습니다.